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개발팀 노미건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셨다면 아실 거예요. HTML5에 새롭게 도입된 구조적 엘리먼트, 그러니까 시멘틱 엘리먼트를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은 HTML, W3C 교육을 받고서 재밌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만 지금 뽑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그냥 무슨 무슨 요소들이 있다. 너무 따분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떤 식이냐면 이건 왜 만들었는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그런 관점으로 교육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보실게요. 뭐 간소화된 HTML5 문서. 보시면 이 문서 많이 보셨죠?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모바일은 다 요즘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 거. 굉장히 복잡하죠?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빨리빨리. 네. 그렇죠. 독타입. 맞아요. 빨간 부분이 달라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간 부분이 달라요. 이 부분 잠깐 살펴보실게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문자 설정이 아까 앞에서 보셨죠? 여기 뭐 HTTP 뭐 해가지고 쫙 길잖아요. 이거를 캐릭터 셋만 이렇게,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보안 문제로부터 이렇게 짧게 하는 게 보안, 네,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영문으로 돼 있어서 나중에 해석해 보시고 따로 보세요. 다음 요약을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복잡한 도큐 타입은 이제 그만. 그래서 진짜 짧죠? 이 정도 외울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가뿐하게 외워주시고, 그다음 타입 어트리뷰트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쪽에 이제 문서상에 다 정의가 돼 있어요. 타입은 이제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그더 유연해진 문법제약. 그러니까 다운표를 생략할 수도 있고, 태그 이름 대문자로 표기해도 걸리지 않아요, 밸리데이션에. 그러나 권장하진 않습니다. 네, 권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 싸우지 마세요, 이제. XHTML처럼 문법상 이거 걸린다 이렇게 싸우지 않으셔도 돼요. 자, 다음. 새로 추가된 구조적 엘리먼트. 역사를 보시면 웹사이트의 레이아웃이 발달함에 따라 HTML 구조적 엘리먼트들의 한계가 드러났어요. 많이 보셨죠? 이거 엄청 복잡해졌잖아요. 뎁스가 막 깊어지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웹에서 사용되는 아이디, 클래스 이름, 위젯 등을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을 추려내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대요. 저는 몰랐네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있었고 오페라에서도 있었어요. 이거 잠시 보실게요. 표로 나와 있죠? 짜릿합니다. 네, 보시면 되게 짜릿해요. 여기 푸터 보이시죠? 푸터, 메뉴, 타이틀, 뭐 컨텐트, 카피라이트 이런 아이디 클래스명을 많이 썼대요. 많이 보시던 거잖아요.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근데 이걸 웹상에서 다 뽑아냈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이게 구글의 지금 이안 힉슨 씨가 만들어주신 엄청난 연구 자료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바쁜데, 그렇죠? 그래서 여긴가? 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찾아낸 것을 통해서 20개 아이디 클래스가 엘리먼트로 탄생을 하게 되었대요. 네. 다음 보실게요. 이런 엘리먼트들이 탄생을 했어요. 헤더, 푸터, 내비게이션, 그리고 아티클, 섹션, 타임, 어사이드, H 그룹은 이제 폐지될 겁니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그다음 피그 캡션이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많이 보셨죠? 요즘 모바일에서는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클래스명은 컨텐츠 같은 게 많이 쓰여요. 컨텐츠 영역 잡아가지고 이거는 추가되지 않았어요. 대신에 앞에서 보셨던 섹션이나 아티클 같은 대응되는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지금 코딩 마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게 더 시멘틱해요. 그걸로 다 짜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네, 그 말씀 드리려고 이거 추가했고요. 다음, 새로운 구조제 엘리먼트를 함께 사용하는 법? 한번 봐야죠. 그럼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래서 위트 블로그를 봤더니 워드프레스로 다 작업하셨대요. 그래서 거기 템플릿이 잘 정의가 돼 있어서 이게 HTML5 공부하기엔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런 전형적인 아주 아름다운 블로그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헤더가 있고, 그죠? 왼쪽에 컨텐츠가 있고, 오른쪽에 이런 그 다른 컨텐츠들이 있고요. 다음 맨 밑에 포토가 있죠. 이런 블로그. 네, 여기서 뜯어볼게요. 위에 보시면 with, we are the UIT. 아, 훌륭하네요. 이런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 헤더하고 내비게이션 엘리먼트가 쓰였어요. 뭐 다 아시겠죠? 그 다음. 그쵸? 그 다음에 왼쪽에 컨텐츠 영역에 컨텐츠 클래스 이용해서 쓴 게 아니라 섹션하고 아티클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구조화를 시켰습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자, 다음. aside 엘리먼트. 여기 recent post, recent comment, 그 다음에 저기 태그 그룹 있어요. 그쪽이 다 aside 엘리먼트 쓰셨다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훌륭한 사이트예요. 자, 다음. footer 엘리먼트. 여기 footer 뭐 copyright나 그 부가적인 정보들을 링크 탈 수 있는 그런 영역이죠.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다음, 아티클과 섹션 더 살펴보기. 사실 그 HTML5 들어오면서 이게 저는 마크업자로서 제일 헷갈렸어요. 아티클과 섹션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근데 명확한 답변이 이거예요. 아티클은 사용 그 만들어진 의도 자체가 나중에 RSS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문서에서 독립적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안된 거래요. 독립적인 부분. 이걸 어디다 떼서 갖다 붙여도 상관없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아티클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밑에는 참고하시고요. 섹션, 논리적인 덩어리를 그 여러 개로 나눌 때 사용하시는 뭐 섹션 안에 아티클도 있을 수 있고 아티클 안에 섹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아티클 안에 내비게이션 엘리먼트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네. 내비게이션 헤더에만 쓰는 거 아니에요. 푸터에도 쓸 수 있어요. 네, 이 링크 타는 내비게이션 기능을 하는 부분이라면 쓰실 수 있습니다. 자, DIY 엘리먼트는 어떤가요? 아직도 쓸만한가요? 아이고, 쓸만하죠? 필요하죠, 아직. 네,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왜 그런지. 일단은 이 앞에 구조적 엘리먼트들, 새로 추가된 엘리먼트들은 원래 블로그나 CMS 소프트웨어에서 생성하는 HTML 페이지를 더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미도 내포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상황도 고려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건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DIV는 어떤 경우에 쓰냐? 구조적 엘리먼트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우리는 스크립트를 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DIV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고민하지 마세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거는 밑에 보시면 돼요. 근데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구조적인 엘리먼트를 하셔야 되고, 그 외에 예를 들면 디자인적인 요소를 위한 DIV 추가 있잖아요. 이런 거 DIV를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HTML 구조적 엘리먼트와 문서 개요 사용하기. 이거 뭐냐면 헤딩스 말하는 거예요. H1에서 H6까지. 이 여섯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거 접근성에서 보시면 단계별로 H1이 먼저 나오고 H6가 나중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인데, 이거 HTML5에서는 그 구조화되면 그 안에 헤딩스가 1부터 6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상에 H1이 위에 있고 H6이 밑에 있고 이게 아니라 그 한 구획단, 섹션 안에 H1부터 6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션별로 나뉘어진 그 구획당 헤딩스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페이지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구조화된 엘리먼트 하나씩 보시면 돼요. 예. 네. 그게 좀 많이 달라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내용과 같이 새로운 구조적 엘리먼트들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왔죠? 이전에는 6단계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보시다시피 문서를 RSS에 포함시키거나, 시키거나, 부분 HTML을 다른 HTML 문서에 삽입하면 헤더의 계층이 깨져서 막 문서에 일그러지는 경우가 생겨요. CSS가 안 먹으니까. 근데 이러한 문제를 이런 구조화 시키면서 해결했다는 거죠. 네. 이 명세가 문서 그 W3C에 가시면 다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원래는 더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간단하게 빨리 끝냈습니다. 다음번 전파 교육 때 또 기대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